자, 미국과 이 북한, 60, 70년대는 어떻게 관계를 형성을 해왔을까요? 53년도 7월 달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북쪽은 전후 복구에 정신이 없었어요. 미국도 타격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60년대에 들어서면서 세계적인 냉전이 아주 고조가 됐습니다. 이른바 쿠바에 소련의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소련을 향해서 세계 대전을 위협할 정도로 첨예하게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쿠바도 59년도 바티스타 정권,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피델 카스트로를 중심으로 해서 정권을 잡지 않았겠습니까? 미국 코앞에서 반미 국가가 등장하는 걸 그냥 봐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경제 봉쇄, 군사적인 위협을 하니까 쿠바는 생존을 위해서 소련을 끌어당긴 거죠. 그 미사일을 배치하려고 그러니까 미국이 거의 엄청난 세계 대전을 협박을 하면서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세계 정세가. 거기다가 64년도에는 베트남에서 통킹만 사건을 조작해서 베트남 북부에다가 포격을 가했습니다. 미국이 침략 전쟁을 도발을 했죠. 거기에다가 이제 미국하고 남한이 대북 침공을 가상한 합동 군사 연습을 이제 시작을 하고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을 하기 시작하니까 영공이나 영해에 불법 침입을 하고 비무장지대에 중무기를 투입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한반도도 긴장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68년도에 아주 상징적으로 무장첩보선, 미국의 정보선이죠. 배입니다. 푸에블로가 원산에서 나포가 된 거죠. 체포가 됐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다 잡혀가지고 이제 억류가 됐는데 이때 이제 그 풀어주지 않으면은 북폭을 하겠다고 전쟁이 임박하는 이런 무시무시한 긴박한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이럴 때 이제 북쪽에서 보복에는 보복으로 전면 전쟁에는 전면 전쟁으로 임하겠다고 경고하고 정면으로 맞대응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난 다음에 그해 12월 달에 미국은 사과문을 발표하고 겨우 석방시켰습니다. 그 배가 지금 동해안에 있는 배가 이동을 해가지고 대동강에 지금 전시를 해놨다 그럽니다. 우리가 평화협력이 잘 되고 남북 교류가 되면은 우리 남쪽에 있는 동포들도 북쪽에 가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런 사건이 있었고 또 69년도에는 미국이 20, 121호라는 정찰기를 영공을 띄웠어요. 띄웠는데 북쪽에서 공군을 출격해가지고 격추를 시켜버렸습니다. 조그만한 나라가 세계 최강인 미국의 공군기를, 정찰기를 추락을, 격추를 시켜버리니까 미국이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이때 또 전쟁이 일어날 뻔했습니다. 76년도에는 이른바 판문점 사건이라고 밀어나무 사건이죠. 그래서 먼저 미군이 시야를 가린다고 도끼를 가지고 밀어나무를 찍어내니까 그거 가만히 놔둬라. 왜 그걸 없애느냐? 그럼 관찰이 쉬울 거 아닙니까? 북쪽 탐지가 쉬울 거란 말이에요. 북한 병사가 하지 말라고 말리니까 미군이 도끼로 북한 병사를 찍으려 하는 걸 뺏어가지고 도로 이렇게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었어요. 미군 병사가. 그래가지고 이때도 사실은 전쟁 임박한 했는데 결국은 북폭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이 장면이 바로 판문점 사건이고,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을 다 60, 70년대에도 몇 차례씩 미국의 북폭, 한반도의 전쟁, 제2의 한국전쟁이 계속 일어날 뻔 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